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구미 캠핑장이에요. 구미 캠핑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오늘 여기서 구미 라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라면, 어. 어, 여기 너무 잘 돼 있다, 캠핑장. 이거 진짜 몰랐네. 응. 와, 라면! 했네. 한번 찍어요. 자, 여기가 네. 구미 라면 캠핑 페스티벌. 네, 왔어요. 우와, 라면. 이게 라면탑이에요. 라면탑입니다. 라면탑. 우리 가수 유승님이 라면을 엄청 탐내고 있어요. 그거 다들 가요. 다들 가. 와, 라면탑. 푸른 가을 하늘과 멋지다. 오. 신라면 너구리 안심 짜파게티. 오늘 라면을 한 개 타 갖고 가야 되겠다. 오. 저거 라면 한 개네. 가보자. 여기 가서 우리 라면 한 개 타야지. 와, 사람들 많다 진짜. 어? 이번 캠핑 어땠어? 여기에 라면을 말씀하셨는데 네. 차마 준비를 못했어요. 네, 우리 저 뒤에 계신 우산쓰신 어머니. 우와. 자, 여기는 보자. 네, 짜장면도 나오고요. 큰 라면? 네, 네, 열심히 뛰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구미에서 라면 먹고 갈래? 그러니까 어, 자판기로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 구미에서 라면 먹고 갈래? 오, 진짜장 아니고요. 네, 진짜장 아니고요. 우리 외국분들도 와 계시고. 이거 뭐 사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공짜 주는 거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사면 되지. 이게 맥시. 요. 자, 우리 연두색 아들 정답은요. 현아, 우리 어? 우리 최세영 가수 구미.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인사해 주세요. 여, 오카리나의 우리 조진웅 원장. 아, 오카리나. 어. 오카리나 조진웅 원장. 어, 반갑습니다. 봉사단에서 자원봉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원봉사 오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역시 아름다우신 분이 어, 아름다운 봉사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덟 개의 라면을 만나 보셨고요. 라면 탑. 아홉 번째 라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면을 준비했습니다. 라면 탑은 처음 봤어요. 22년 구미 라면 캠핑. 새해만 꾸미시대. 오, 좋아요. 네, 액상 스프입니다. 어, 라면 안. 자, 자. 정답은요. 생우동 아니고요. 네. 자. 들깨. 아, 참라면. 참라면 아니고요. 참깨라면. 아니고요. 참깨라면 아니고요. 아, 2,000원에 라면 끓여드립니다. 아. 아니고요. 자, 비빔냉면이랑 어떤 냉면이 있어요? 물냉면 맞죠? 네, 물냉면 종류예요. 네, 물냉면 종류고요.
이 정답이 열 글자입니다. 열 글자. 열 글자 찾으세요. 열 글자고, 땡땡 냉면, 땡땡 물냉면. 네. 자, 준비하시고, 땡땡 냉면, 땡땡땡 물냉면. 네. 열 글자입니다. 자, 정답은요? 자, 여기요! 여기요! 동지냉면, 동치미 물냉면. 정답 만나보시죠. 네, 동지냉면, 동치미 물냉면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러 가세요. 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열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어떤 라면일까요? 네, 아버님. 배홍동 문제 맞춰서 3월 손님인데 배홍동을 준비 못했어요. 라면 주나 봐. 네, 배홍동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 신라면 볶음면 아니고요. 네, 엑상스프입니다. 엑상스프, 까만색 엑상스프. 네, 우리 어머님 뭐의 정답은요? 야, 하늘 맑다. 불닭. 가을 하늘. 불닭 아니고. 네, 하나 둘 셋. 쩔면 그런 종류 아니에요. 탈락.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 자, 정답은 마지막 구미에서 탄생한 아주 유명한 황치열 가수님. 네, 오셔요. 자, 여기 라면이 다섯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드신 분도 괜찮고 안 드신 분도 괜찮고 라면 먹기 나는 대해라. 라면을 정말 빨리 먹을 수 있다. 빨리 먹기 해봐라.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빨리 나가 손 들고.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면을 나는 정말 빨리 먹을 수 있다. 자, 라면 빨리 어디 먹기 계세요? 대회를 한번 자, 먹고 갈게. 자, 잠깐만요. 자, 이게 매운 라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안 돼요. 자, 우리 아버님 올라오세요. 자, 할아버님 아직 올라오시면 안 돼요. 할아버님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아까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올라오세요. 자, 같이 올라오세요. 세 분. 자, 아버님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 다섯 분 올라오세요. 라면 먹기 대회. 자, 올라오세요. 네. 자, 젓가락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긴 젓가락으로 라면을 빨리 먹는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은 안 먹을게요. 네, 대신 제가 젓가락으로 검사했을 때 면발이 건져지면 네, 탈락입니다. 가장 빨리 드신 분께 라면 다섯 봉지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만지지 마세요. 네. 자, 젓가락 주십시오. 젓가락. 젓가락 어디 있어요? 저기요, 젓가락 주세요. 저 다섯 분인데. 네. 자, 젓가락 하나, 둘, 셋, 네, 세 분. 자, 네 분, 다섯 분. 네. 자, 갑니다. 자, 이번엔 아버님들의 대결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아직 젓가락 들고만 계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옥계에서 온 박성재. 옥계에서 오셨고요. 석정에서 온 박재현입니다. 네, 석정에서 오셨습니다. 구미에서 온 신재민입니다. 네, 재민님. 네, 멋있습니다. 상모에서 온 민영수입니다. 상모에서 오셨고요. 상모에서 온 장신남편입니다. 네, 산동에서 오신 김희진 남편이라고. 네,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 긴 젓가락으로 라면을 얼마나 빨리 드실지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아, 뜨거. 자, 이분들은 지금 라면을 네, 식사 아닌 게임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네, 뱉지 마세요. 뱉으면 안 돼. 네, 끝까지 드세요. 네, 신라면 매운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면서 네, 세 번째 분이 살짝 확인을 하셨어요. 내가 뭘 먹었지? 네, 확인하셨고요. 자, 과연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오, 지금 1등을 달리고 계세요.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네. 다섯 봉의 주인공이 곧 탄생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릇을 들어주세요. 그릇을. 네. 다 드신 분은 그릇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네.
네. 다섯 봉지를 여기 기부하고 가세요. 네. 꼴찌는 드세요, 드세요. 오, 자, 1등. 2등. 자, 다섯 봉. 3등. 확인하신 분 3등. 대박. 네, 4등입니까? 네, 김희진 남편분 어디 계세요? 네. 자, 그래도 남았어요.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등은요, 어디 계세요? 자, 1등 축하드립니다. 라면 다섯 봉 받아가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라면 다섯 봉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라면 다섯 봉 들고 카메라 촬영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기. 아, 네. 경기장이 지금 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3번분 때문에. 네. 채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다. 자, 어머님 대표 다섯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끓여드립니다. 혹시 다섯 개, 네, 준비 되신가요? 준비 중이시네요, 지금. 네. 자, 어머니요. 어머니, 네, 추천도 받아요, 추천도. 어머님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어머님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고요. 네, 추천 받았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자, 다음. 자, 세 번째 올라오세요. 자, 눈 마주치면 올라오세요. 네, 두 분 올라오세요. 네. 시간을 모시겠습니다. 모르겠다. 우리 나중에 거기 가면 되잖아. 황치열 그 금우산에 있잖아. 황치열 공원 있잖아. 거기요. 누가 뭐 지금 오나? 자, 구미 제 1회 라면 축제 다녀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여기 가면 금방 가는데 뭘? 나 좀 한참 내려가야 돼. 내가 가는 데서 조금 내려간다. 가을 하늘 맑다 봐라. 가수 유성님. 가을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 네, 너무 좋아요. 오. 아,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 땀나. 아, 이거 보자. 라면 중 원형과 사각의 차이는 이거 잠깐만. 라면 중 원형과 사각의 차이는 원형은 원형 틀에 넣고 튀겨내고 그거 맞겠지. 사각형은 면을 길게 뽑은 후 접은 뒤 자른 후 튀겨냄. 아, 제조 공정의 차이. 라면. 아, 농심 공장에? 나도 다 갔다 왔지, 옛날에. 아니, 나 10주 전에 연락 갔다 왔어. 나도 다 갔다 왔다, 옛날에. 신남이 결혼방식으로 저렇게 인증을 받았다. 알라.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왔지. 꼭 오면, 아까 한국, 키스, 하얀 국물의 열풍 불던 시기, 11년도였구나. 건강을 위해서다. 라면의 면이 노란 이유는 좋다, 건강을 위해서다. 맞네. 라면의 면이 노란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포함되어 노란색을 띈다. 노란색 라면을 사 먹어야 되겠네요. 구미 여기 강변에 캠핑장 너무 잘 잡아 있어요. 이거 최고다. 구미가 캠핑장이. 나 왜 이리 큰 줄 몰랐네. 진짜? 우와, 나 없을 수가 없어. 아, 하늘은 어디 봐도 좋다. 나라 구미 얼마나 여기. 야, 여기 되게 낫다. 낙동강 여기 너무 잘 해놔가지고. 체육공원. 자, 여기 낙동강 체육공원의 구미에 아주 멋지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매미 소리가 아직 나네.